자, 지금부터는 갈치낚시의 꽃인 테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. 갈치낚시라고 하면은 웜, 요새 하는 사람들 웜이나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와이드 조법, 플랫 조법, 리트리브 조법이 50% 되면은 테냐가 50%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테냐를 처음 본 분도 있을 테니까 보여드리기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래서 이 위에다 미끼를 달고 웜이 될 수도 있고 생미끼가 될 수 있고 미끼를 달고 감아서 사용하는 건데, 테냐는 가장 최근에 그 낚시 조법으로 생긴 방법입니다. 한 20여 년, 20,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역사가 깊진 않은데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다는 건 누구도 잘 몰라요.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테냐를 알려면은 먼저 갈치의 습성을 알아야 되는데,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갈치는 서서 움직인다는 걸 말씀드렸죠. 서서 옆으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격 방법에 가장 적합하게 만든 채비가 테냐입니다. 테냐는 아까 얘기했듯이 먹이가 있으면 먼저 갈치가 이빨로 탁 쳐서 상처를 입히고 얘가 삐실삐실해지면 이거를 귀에서 먹든지 밑에서 받아먹는다고 그랬죠. 그래서 물고기 형태처럼 길게 생겼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테냐의 매력. 테냐의 매력은 갈치의 공격성을 일깨워가지고 좀 더 강렬한 입질, 딴 것보다 확실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과, 하나는 작은 것과 큰 것의 먹이 싸움에서 경쟁력을 가진 큰 놈이 먼저 덤벼서 선별력이 높다는 것. 그리고 생미끼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웜이나 메탈 제거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. 자, 테냐의 액션은, 테냐를 우리가 던져서 캐스팅해서 쓸 수도 있고 워티칼처럼 배에서 떨어뜨려서 쓸 수 있는데, 일반 갯바위나 방파제나 이런 데서 육지에서 쓸 때 우리가 캐스팅을 하죠. 캐스팅했을 때 테냐가 착수한 다음에 이거를 끌어주면은 아까 와이드 조법, 플랫 조법, 리트리브드 조법처럼 가능하면 평행으로 유지되고 천천히 폴링하게, 또 평행으로 유지하다 천천히 폴링하게 되면은 갈치가 와서 먼저 탁 치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바로 와서 덤벼버려요. 굉장히 첫 예신하고 본신이 빨리 들어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캐스팅할 때는 대부분 어신이 그래요. 예신 본신이 그냥 한 번에 들어오는가 왕창 들어오는 거나, 아까 얘기했듯이 웜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정확히 뒤에서 그게 걸리거나 아니면 웜을 끌어줄 때 바늘에 갈치가 걸리거나 했을 때 어신이 걸리는 건데, 여기는 미끼를 물고 있거나 또 하나 비밀이 여기 있는데, 철사를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? 먹이를 놔두고. 근데 테냐의 입질이 확실하게 오면 우리가 물었을 때 갈치 이빨이 여기에 걸려요. 와이어에 딱 걸려서 갈치가 바로 못 빠지고 막 흔들기 때문에 갈치가 이 물고 있는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어신도 크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챔질할 수 있는 타이밍이 길어지죠. 길어지고 확실하게 걸 수 있는 이 와이어가 비밀입니다. 마지막에 감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까? 마지막에 감을 때는 가까이 왔을 때? 아니, 감을 때 마무리하는 이제 거. 이렇게 감다가 이쪽에서 끝나면은 바늘 여기다가 이 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주면 되고요. 이렇게 일자로 또는 이쪽으로 감았으면 이렇게 감아서 마지막에 와이어가 상충으로 이렇게 가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감아주든가. 절대 금지하는 건 와이어 끝이 2m로 내려가는 거예요. 갈치가 오다 걸리니까 이거는 입질이 확실히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옆이나 위나 갈치가 오는 방향이 아니죠. 자, 그래서 이제 끝. 테냐의 그 어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,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다 보면은
아까 캐스팅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입질이 들어오는데 어떡할 배 밑에 내리거나 이럴 때는 초리가 딱딱 제일 처음에 딱 이렇게 합니다. 이게 무슨 거냐면 갈치가 대냐를 딱 쳤을 때 딱 까닥까닥만 하죠. 보면 연속 좀 까닥까닥 하다가 또 탁 치면 또 까닥까닥 해. 그러다가 갈치가 아 괜찮구나 하고 딱 굴고 내려갑니다. 그때는 초리가 지그시 내려가죠. 이때 챔질하는 챔질하면 바로 이렇게 걸리게 돼요. 이게 본입질의 챔질입니다. 예시에는 까닥까닥 할 때 채면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끌고 가거나 갈치 이빨에 와이어가 걸려서 잘 안 빠질 때 푹 들어가니까 그때 챔질하면 정확하게 걸립니다. 정확하게 걸린 건 어떠냐면 갈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아가미 끝에 이빨 끝 아가미 끝을 이렇게 관통하게 돼요. 관통하게 되는 거는 끌고 갔을 때 정확하게 걸린 거고 또 하나 보시면 갈치가 이빨이 이렇게 됐을 때 밑에 위에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대냐 바늘이 이렇게나 이렇게나 또는 혹은 이렇게 걸려오는 게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대냐가 먼저 갈치가 미끼를 치고 그 다음에 대냐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뒤에서 덤비는 거예요. 뒤에서 이렇게 이걸 통째로 물은 상태예요. 입을 쫙 벌려서 그때 챔질하면은 위치나 위에 걸리게 되죠. 그러니까 그 갈치의 바늘이 어디에 걸렸는 것만 보고 자기가 챔질이 어떤 상황에 했다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전입질 톡톡할 땐 채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. 그건 분명히 톡톡하다 쭉 내려가는 입질이 와요. 이게 본 챔질입니다. 근데 갈치는 바닥층에서 수면까지 어느 일정층에 무리를 짓으면 물론 안아가지고 전층이 깔려있을 경우도 있는데 작게는 2, 3m 폭, 높게는 4, 5m 폭에 집중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낚시를 이제 펜야를 할 때 제일 처음에는 프리폴링으로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히는 게 캐스팅이나 버티칼이나 기본이에요. 바닥에 가라앉은 다음에 이를 천천히 감아줍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천천히 요 정도 속도 감아주다 보면 어딘가 예신에 딱 오는 층이 생겨요. 그게 바닥에서 떨어져서 한 2, 3m일 수도 있고 한 5m일 수도 있어요. 그럼 그때 갈치층이 거기 있는 겁니다. 거기에서 천천히 감아주거나 약간의 액션을 주고 좀 더 갈치의 눈에 띄게 만들면 그때 와서 갈치가 덤벼요. 그러니까 그 입질층은 누가 하나 잡으면 공유라는 게 빠릅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바닥에서 5m 하고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층에 집중하게 되면 갈치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행이 같이 할 때는 어신을 받은 층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예신이 딱 오게 되면은 그때도 이걸 멈춰주면은 본신이 잘 안 와요. 쳤을 때 가장 좋은 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아주게 되면 갈치가 딱 쳤는데도 이게 슬슬 움직이면 가서 그냥 덮쳐버려요. 그러니까 절대 멈추지 말아야 돼요. 본원실이 왔을 때 멈추지 말거나 아니면 멈추더라도 흔들어져가지고 좀 삐리삐리한 형태를 만들고 멈춰주면은 그거는 덤벼요. 근데 본인 예신이 딱 왔다고 딱 멈추고 있으면은 잘 안 덤벼요. 그 다음에 계속 천천히 감아주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테냐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지그헤드도 바늘이 있지요. 보시면 느끼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그헤드는 갈치가 뒤에서 물었을 때 뒤나 옆에서 물었을 때 공격하기 걸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바늘 끝의 중심이 특별한 방향을 향하진 않아요. 제품이 각 메이커마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만들지 않는데 우리 테냐는 틀린 게 뭐냐면 잡았을 때 바늘은 항상 이 중심점을 향하게 돼요. 당겨지는 방향의 중심점 바늘 끝이 그래야지만 관통력이 높아져요. 그러니까 테냐 바늘을 여기저기서 만들 텐데 각도를 보셔서 이 각도가 당겨졌을 때 이 위로 온다는 느낌을 받는 테냐가 정확한 거고 지그헤드처럼 지그헤드를 써도 테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안 되는 건 아닌데 걸리는 확률이 분명히 떨어져요. 그래서 지그헤드를 쓸 때는 트래블록이나 더블훅 같은 걸 하나 더 붙여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. 그거는 여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대충 아무데나 걸려라. 기본적으로 갈치는
딱 보통 그것처럼 완전히 삼켜서 잡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좀 거는 부분을 많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. 자, 또 페냐 바늘에서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페냐 바늘이 둘 다 2호 7g짜리 테냐 바늘이에요. 그런데 비교해보면 이건 바늘이 짧고 이건 바늘이 길지요. 이 이유가 뭐냐면은 활성이 좋은 상태에서는 걸리기도 쉽고 빠른 게 좋기 때문에 바늘 폭, 와이드 폭이 넓어가지고 걸림을 잘 걸게 하는 이런 기능의 바늘을 씁니다. 그런데 테냐할 때도 입질이 굉장히 약하거나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런 바늘을 가지고 그 짧게 짧게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. 그래서 바늘이 와이어가 가늘고 요게 잘 짧아서 갈치가 물었을 때 저항감이 적는 일본어로 말하면 부하세라운데 오랜 시간 물고 있게 만드는 바늘이 효과적이고 활성이 좋을 때는 걸림이 좋게 가까이 그러니까 폭이 길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층에서 물더라도 걸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바늘을 선호하면 되면서 항상 두 가지 바늘을 같은 그람수라도 바늘의 크기나 와이 그러니까 바늘 굵기가 틀린 두 가지를 준비해 주는 게 페냐 낚시를 할 때 효율성이 있습니다. 이제 간략하게 지금 페냐의 기능 역사 역할 바늘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한 1년 2년이 더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립이 될 거고 좀 더 많은 좋은 제품이 나올 겁니다. 자, 오늘 즐거운 낚시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천천히 감아 올려야 돼요.